반려동물,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란 뜻이죠. 하지만 매일 수백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부터 한적한 도로까지 장소도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유기된 채 발견된 동물은 지난해에만 13만 5천여 마리, 한 해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통계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버려진 반려동물 절반은 보호소를 떠나지 못한 채 다치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연휴 다음 날 단 하루 동안 8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보호소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기동물 입양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입양되는 경우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데 낮은 입양률은 왜 반복되고 있을까요?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길 끝에 허름한 막사가 나타납니다. 전북 완주군이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서로 분리돼 있어야 할 유기견들이 무방비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바닥 곳곳에는 분뇨들이 쌓여 있습니다. 150마리나 되는 개가 몰려있다 보니 최근엔 전염병까지 크게 돌았습니다. 여기는 안락사보다는 자연사가 훨씬 많거든요. 여기 봉사자들에 의하면은 싸워서 물린 사고에 의해서 많이 죽는다고. 이 보호소는 정부 관리 시스템상 한 동물병원 주소에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골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웬만하시면 하라니까 나는 이게 자주 생각하거든. 뛰어들게 같이 약간 물론 싸우고 있어. 마리당 12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완주군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도 유기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2년 전부터 입양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면서 인식칩이나 중성화 수술비로 2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보호소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지적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그런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들을 개선해서 봉사자들도 받고.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80%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황. 입양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입양 지원과 함께 보호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방치되는 동물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형 실내 동물원이 한때 인기를 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살던 동물들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역시 학대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미에 주로 사는 카피바라의 등과 머리를 아이들이 연신 쓰다듬습니다. 원숭이한테는 길게 자른 당근을 먹이로 줍니다.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형 실내 동물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폐업 뒤 남겨진 동물들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실내 동물원에 가봤습니다. 문을 닫은 몇 개 지점에 동물을 모아 새로 개장을 준비 중인데 이곳 역시 동물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 좁은 방에 층층이 우리를 쌓아놓고 동물 여러 마리를 몰아넣었습니다. 청금강 앵무예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태로 물도 제대로 급수가 돼 있지 않은 사육장의 거의 대부분이고. 문 닫은 곳의 동물들이 이동 과정에서 대부분 죽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동물원 문을 닫으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유 생물 관리 계획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곳은 폐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홀한 동물 관리는 자칫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사람에서 또 동물에게도 병원체가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팬데믹의 시초가 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현재 등록제인 동물원 운영을 허가제로 바꿔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환수족관법 개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전문가인 검사관이 가서 허가가 가능한지 이렇게 살펴보게 돼 있기 때문에 부실 관리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서식 환경에 대한 거나 동물 학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실내 동물원 문제는 동물 복지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